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문범수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도시재생이란 말이 많이 친숙한 단어가 됐는데요.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도시재생 사업은 인구가 감소되고 무분별한 도시 확장, 또 산업구조 변화, 노후 주거 환경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요. 이거를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열악한 도로,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주고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을 정비해줌으로써 정주 여건을 조성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요. 또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마을 회관을 건립해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실현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노후된 그 공폐가 이런 네. 것들을 정비를 해서 공방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또 카페촌 등 이렇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해줌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은 관리주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 참여가 굉장히 미흡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에다 이런 두 가지 사업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고 매년 100여 곳씩 5조 원의 그 10조 원의 공적 자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유형은 다섯 가지인데요. 네.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사업 면적 규모와 국비 지원 규모로 살펴보자면 네. 첫째 그 우리 동네 살리기형이 있는데요. 이 면적은 약 5만 평방 제곱미터 내외이고 국비 지원은 50억 규모입니다. 네. 둘째로 그 주거지 지원형은 면적 규모가 5만에서 10만 평방 제곱미터 내외고 국비 규모는 100억 원. 또 일반 근린형은 10만에서 15만 평방미터 내외이고 국비 지원은 100억 원. 또 중심 시가지형이 있는데요. 이 면적 규모는 20만 평방 제곱미터 내외이고 국비 지원 규모는 150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경제 기반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면적 규모는 50만 평방 내외이고 국비 네. 지원 규모는 250억 규모입니다. 네. 사업 내용으로 보자면 우리 동네 살리기와 주거지 지원형은 열악한 그 기반시설 정비와 노후된 주거지를 정비해주는 그런 유형이고요. 네. 일반 근린형과 중심 시가지형은 그 노후된 그 주거지와 골목 상권이 혼재 있는 지역을 노후된 주거지는 개선해주고 골목 상권은 활성화해주는 네. 그런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경제 기반형은 경제가 굉장히 쇠퇴해서 아주 그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이런 도시를 네. 경제 자유구역이라든가 행정 중심 복합도시처럼 핵심 자족시설, 말하자면 복합 앵커시설 구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시설, 즉 대학이라든가 병원, 국제기구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도시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말하겠습니다. 네. 네. 사업 선정 방식에 따라서는 이 중앙 선정과 광역 선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규모가 비교적 큰 경제 기반형이나 중심 시가지형은 네.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일반 근린형이라든가 주거지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형은 국토부에서 한 전체 100여 곳 중에서 약 70여 곳을 미리 광역자치단체에 이렇게 국비 규모는 약 50% 정도 미리 내려주어서 네. 광역지자체에서 선정하는 그런 평가 방식입니다. 네. 네, 광주 지역도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사업지로 다섯 곳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선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광주에서는
경제 기반형과 중심 시가지형은 중앙 국토부 공모에 응해서 네. 가장 큰 그 광주역 주변 활성화 사업과 네. 또 전남대 주변의 대학 캠퍼스 타운 사업 두 건을 저희들이 확정을 했고요. 네. 또 광역 평가에서는 주거지 지원형인데요. 동구의 동명 1동, 또 서구의 농성 1동, 남구의 사직동 1원을 주거지 지원형으로 이렇게 세 곳을 확정해서 통 다섯 곳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번 선정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으로는 이 예산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네. 작년부터 시행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 광주는 세 곳에 2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앞서 말씀했던 대로 총 다섯 곳에 국비 지원 규모가 전국적으로 99곳에 9,738억 원인데 저희들은 다섯 곳에 70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 다섯 개 사업 가운데 특히 광주역 활성화와 관련해서 광주역 이런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광주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광주역은 2015년도부터 KTX가 진입하지 않아서 네. 날로 도시가 쇠퇴하여 있습니다. 이 광주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명 광주역전 장애문화사업 스타트업 밸리라는 사업명 아래 사업을 근본 국토부 공모에서 확정지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은 문화 콘텐츠 산업 신경제 거점인 스테이션지, 즉 광주역이라는 것인데요. 네. 이런 그 스테이션지를 건립을 해서 그 안에 문화 콘텐츠 산업 창업 공간이라든가 또 비즈니스 공간을 확보해 주고요. 또 더 나아가서 투융자라든가 창업 컨설팅을 하는 도시재생 창업은행을 유치를 하고 또 지금 광주역 그 앞에 광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문화마당 또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아시아 문화마당으로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네. 지금 그 푸른 길이 그 옆으로 지나가고요. 그 옆에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이 행복주택에 700세대가 되는데요. 이 중에 약 340세대를 창업지원주택으로 이렇게 돌려서 네. 그 창업지원주택과 푸른 길 사이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렇게 하는 푸른 이음 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또 대학 타운형이라고 말씀하신 전남대 일원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네. 그 대학 타운형은 대학 자산을 일부 사회에 환원해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요. 네. 또 그 주변의 그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좀 더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남대 정문에서 북구청까지 그 전남대 당장을 허물어서 네. 거기에다 지역 공원 센터를 건립해서 사회적인 그 청년들이 와서 거기에서 창업 공간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고요. 네. 또 더불어서 공유 상점이라든가 평화 플라자 그 리모델링 을 해서 테마 거리를 활성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한 1분가량 남았는데요. 그럼 올해 선정된 사업들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그 광주시는 그동안에 그 독특한 도시재생 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관주도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양삼동에 그 과거 했던 도시재생을 나가보니까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마을 주민 대표와 그 다음에 현장 활동가 네.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총괄
코디네이터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네. 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은 주민 참여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범수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